우리 주변의 정다운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찾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2020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추석이에요. 대한민국의 가장 네. 큰 명절이 참 추석이고 네,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되는데 네. 어떻게 계획들이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추석은 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맞아요. 뭐 이런 생각을 조용히 보내려고요. 그러니까 네. 집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거를 계속 하니까 살이 찌겠어요. 어떡하니? 이만해요. 네. 자, 아마 올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 연휴를 보내시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추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. 다시 보고 싶은 찰스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까요? 야, 이 소풍 바람. 어머. 이거 음식? 태국 호주가족이라서 조금씩 더 매워요. 귀여워요. 괜찮아요. 고마워요. 너무 착하다. 빨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애기한테도 착하다. 아그 이렇게 나오면 진짜 안 죽겠어요. 정말 너무 예뻐서. 나미가 철수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철수가 태국에서 살고 태국에서 생활을 해서 뭐 태국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내를 또 태국 사람을 만날 줄은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했거든요. 감사합니다. 태권도를 하셨나 보다. 네, 태권도 공사하죠. 이야. 어? 왜 기쁘지?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사람 많은 곳이었거든요. 엄청 맛집이라서. 엄청 사람이 많은데 눈에 확 띄었구나. 눈에 계속 띄었어요. 처음에는 연락처를 달라고 했거든요. 아, 연락처를? 애 있다고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냥 주면 되지 뭘 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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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시태그 이쁜 태국인. 야 포기를 못 잡았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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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남자다. 남편으로서 100점 만점에 몇 점? 100점이요? 지금 90. 10점 더 어디 갔어? 10점은 오빠가 밥 먹을 그 같이 밥 먹을 때 엄마한테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엄마가 살 많이 쪘어요 엄청 나 말릉 막 신호네 신호네 정말 미스 타일랜드 같아 진짜 엄마 예뻐요. 어, 진짜네. 걔가. 걔나 가. 네.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요. 엄마 같이 있으니까. 엄마. 엄마 예쁘죠? 저분은? 이분은 또 엄마야? 예쁜 시어머니예요. 아, 시엄마. 그 엄마가 저 엄마 원래 엄마 불러요. 아 예쁘세요 아, 어머니. 덕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쁘다 해야지. 아니 사이가 너무 좋네요. 지금 사돈이랑도 같이 계시는데 불편하다고 그러지 않으세요? 아니요 편해요 좋아요. 네. 아니 음식 같은 거 해주면은 네. 네, 맛있어요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하면서 그냥 이래요. 네. 이거 버려? 안 버려. 이거. 어디 파는 거예요? 갖다 놨는데. 청소 괜히 다 했네, 저기. 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다 같이 부모님 1층 사시고 저희가 이제 2층에서 마주할 이제 맞이할 손주랑 손자랑. 네. 여기 이만큼 나올 거야, 남이야. 가. 그냥 붙여. 뭘 붙여? 테레비전 여기 뒤에다 붙인다고? 다 뚫어야 돼, 그럼 또. 뭐
너네 마음대로 사는데 깨끗이 해놓고 예쁘게 살면 돼.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할 거니까. 화장실이 깨끗한가? 방은 잘 치우고 사나? 싱크대도 깨끗하나? 다 검사할 거니까. 잘하는데 게을러. 지금 봐주는 거예요, 시엄마가 많이.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뱃속에. 장바구니 내 장바구니인데 왜 내가 끈다는데? 괜찮아요. 응? 엄마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. 아, 어머니는 뒤에서 쫓아가시네. 소박. 몇 개 살려고 넣은 거야? 그냥 뭐라고 그러면 돼. 아, 어머 두리안 멋있죠? 네, 진짜. 오, 두리안이 있어. 근데 너무 태국마트 있잖아. 그래서 저 이거 얼마 2kg에 4만 원. 근데 여기 2kg 8만 원. 모르니까 근데 왜 이렇게. 친어머니 저 뒤에 뭘 지금 시키시잖아요. 그러니까. 아유 어머니 좀 짠하네요. 근데 속이 깊으신 거야 우리 어머니가. 장어예요? 네, 네. 장어예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콜라 하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. 드세요. 아니 남편이 이렇게 상황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. 장어집에서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좀 나서서 아이고 중간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. 네. 아니 왜 안 해주는 거예요? 내 태국말 하게끔 만들어요. 왜?